E Completa. 와우. 알겠습니다. 자, 읽고 뜻 말하기 가볼까요? 그렇지, 따라 네 읽기. 명의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For friends, have fun. Four friends have fun. 오케이. 그래서 friend는 무슨 뜻이에요? 친구. 그렇죠. 친구란 뜻인데 여기 S는 왜 붙어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두 명부터는 여럿이라고 이렇게 T를 내셔야 되죠. Have fun의 뜻은 뭘까요? 예. 즐거운 시간을 그렇죠. Have fun 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지. For friends, have fun. 와우. Four friends have fun.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네 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명. 오케이. Friendship with her family. 오케이, 잘 읽었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S가 없으면 sit인데 이렇게 TS가 돼 있으면 치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friend sit with her famil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i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앉다죠. With her family는. 오케이, with까지 넣어주면, 가족 with까지 넣어주면 그녀의 가족과 함께죠. 그녀의 가족과 함께. with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냥 함께는 아니고요. 뭐뭐와 함께예요. her의 뜻은 뭘것 같아요? 그녀는 아니고 그녀의예요. 패밀리의 뜻은 알죠?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with her family가 her family와 함께 그녀의 가족과 함께라는 뜻인 거예요. 자, 하다시에도 이렇게 S 붙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떨 때 S를 붙이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지. 그렇죠. Friends sit with her family. Fran sits with her fami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Frank, 그렇지. 잘 읽었어. Frank wears. 파이어 햇. 그렇지. 프랭크 웨어즈 어 파이어 햇. 프랭크. 웨어즈. 프랭크 웨어즈 어 파이어 햇. Frank wears a fire ha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에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그렇죠. 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EA가 뭐 되고 있죠? 이해가 뭐 되고 있죠? 그렇지, 애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가 뭐 되고 있죠?
그렇지. 아이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Frank wears a fire hat. Frank는 모자를 쓰고 있다. 그렇죠. 뭐 소방관들이 쓰는 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Fire hat은.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Frank wears a fire hat. 그렇지. 모자가 하나기 때문에 어를 쓴 거예요. All fire hat. 오케이. 자, 계속해서. 그렇지. 그래서 얘 자꾸 발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With. Okay, a frog. With a frog. Okay, Fred plays. Fredo plays. Fredo, Fred, 미안합니다. 미안. Fred. 미안. Fred plays. Fred plays. With a frog. Fred plays. With a frog. Okay, 그렇죠. Okay, 그러면 여기에 E는 무슨 소리 내고 있죠? 헤이, hey, 애죠. 그러니까 프레드죠. 프레드, 프리드가 아니고. 맞나요? 헤이, hey, AY는 뭐 되고 있죠? 네. AY는 뭐 되고 있죠? 그렇지. 에, 이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에, 오는 뭐 되고 있죠? 오. 그렇지. 그래서 from. 오케이. 다음 문장 뭐였더라? Fred plays with a frog. with a frog.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프레도라고 할게요. 프레도. 프라도 프레도 플라이즈. 프라도 플라이 어 플레인. 어 플레인 오케이. 그러면 얘 뭐가 되고 있죠? 프레도. 뭐가 돼? 그렇지. 얘는 오케이. 얘가 아이죠. 아이. 이는 소리가 안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fly. Flying. 오케이, 여기까지 합치면 flies. flies. 오케이, 얘는 뭐 되고 있어요? 얘는 뭐가 되고 있나요? A죠, A.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합쳐서 뭐예요? Plan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일단 패드 하고 있어. 로그인 한번 해봐. Predo flies. Plane. Plane이 아니고 L은 L답게 발음해야지. Plane. Play. 오케이. 그다음 계속. 오케이, 프리다. 프리다 holds some flowers. C 단계 나오지? C에 그러면 B 나와? B에 몇 호야? B에 20호 나와? 오케이. Frida holds some flowers. Okay. 패드 잠깐 보고 있든지 아니면 클래스 카드 연습하면 돼.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네? 여보세요? 얘는 무슨 소리네? 너무 오래 걸려. 그래, 이지, 이. 그 다음, A는 무슨 소리네? 아, 그래서 합쳐서 뭐야? 프리다. 그 다음에 얘는? 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Holes. 얘는 그래서 합쳐서 sum. 그다음에 얘는 얘는 아우지 아우.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플라우. 그다음에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lower. 오케이, flowers. Frida holds some flowers.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뭐였어요?
Rita holds some flowers. Okay. 다음에 계속해서. Hey, fade waves of flag. Fade waves of flag. Flag. 얘가 뭐 되고 있어? 태. F 빼고 AY가 뭐 되고 있어요? 에. 에 하고 E가 되고 있지.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페이. 그다음에는 어?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쳐서 waves. 예. 너무 오래 걸려. 이거 공부할 때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Fade waves of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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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 소리예요? 그쵸. 오케이, 뭐였어요? 플래그. 오케이, 그럼. 오케이, faith wears. Faith wears a floppy hat. A floppy ha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되고 있어요? 그래서 Where's? Wow. 빨리빨리 하자. 20분이나 한다. 20분. 딴 사람도 10분 하는데. 그래서 합쳐서 floppy. Okay. Faith wears a floppy hat.
헤이, 뭐였어요? 아니, 한글을 누가 읽으랍니까? 영어로 해야죠. 뭐라고? 그다음 계속해서 What is Floyd? Flo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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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을 왜 이상하게 R처럼 자꾸 발음하나? Floyd. Behind. What is Floyd behind? What is Floyd behind? Hmm. 그럼 얘는 뭐? 아, 그러니까 what? H 소리 안 나고 W가 우, what? 헤이, 너무 느려.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 말하는 게. 딴 사람들 10분 만에 수업 끝내는 지금 20분 넘고 있어. 얘는 오, 이겠지. 오, 이 플로이드잖아, 플로이드. 오케이. 다음 얘는 얘는 아이겠지. 비힌드야, 비하인드야. 뭐라고? What is Floyd behind? What is Floyd behind? 오케이, 지금 준호는 읽기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연습하고 있어. 그냥 앵무새놀이 하고 있어, 앵무새놀이. 이런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해야 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플로이드는 무엇 뒤에 숨어 있나요? 무엇 뒤에 있나요? 플로이드는 뭐 뒤에 있니? 오케이, 그래서 뭐였어요? What is Floyd What is Floyd behind? He is behind the fence. Behind the fence. Hey, 얘는 뭐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빨리 좀 해. 뭐라고? 얘는
I 그래서 합쳐서 얘는 그럼 팬크냐? 팬크야? 팬스잖아. 팬스. 씨가 스크 중에 쓰댔지. 준호, 너 앵무새 놀이 하고 있어 지금.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니까 얘가 팬스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하는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Fence. He is behind the fence. Fence. Okay,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 울타리 뒤에 있다 뜻이고요. 그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학원 나오는 거지, 준호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요일에 봐요. 안녕. Okay.